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영도 혁신 클러스터가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열악한 정주 여건과 처우 때문인데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는커녕 지금 있는 인재들도 부산을 떠날 형편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영도 혁신지구에 들어선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뒤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연구를 잘하기 위해 좋은 인력들이 함께해야 하지만 지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인력난이 심하면 연구 부실로 진행 중인 과제들이 중단될 수 있다며 기관 자체가 망가지는 수순이라는 비판적 견해마저 나왔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노조는 연구인력 부족이 만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교통 불편과 편의시설 부족 등 주변 정주 기능마저 크게 미흡해 수도권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확정만 해놓고 사실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해서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영도 혁신 클러스터에 들어와 있는 10여 곳의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은 상당수가 지식기반 연구기관.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다 보니 협업을 통한 지식 생산이나 혁신 창출보다 기관 고유 업무가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그냥 클러스터를 묶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라는 투지, 적극적으로 뭘 부족한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부산연구원은 지난 2019년 영도 혁신지구 일대를 섬 속의 섬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청학동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 시설이 3만 평 안에 쓰게 되면은 현재 지금 동섬 혁신지구에 좀 부족했던 그런 시설이 그쪽에 좀 새로운 돌파구가 돼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 2차 이전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공기관들이 왜 부산에 오기를 꺼려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